개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사무국장 윤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여러 번 문자를 드렸는데요. 좀 귀찮게 해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직접 얼굴을 뵈니까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먼저, 우선 그 시흥 아카데미 면접 합격 통보 받으셨죠? 시흥 아카데미 공동육아 공동체 학교에 합격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러면? 네. 네, 합격하셨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학습 공동체로 한 배를 같이 타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선생님들 같이 손잡고 이 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같이 함께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좀 기원합니다. 오늘 그 행사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환영사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 공동체 학교 전반적인 과정 소개하고 교재 전달식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리에 정리 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교재 전달식에 선생님들 사진을 다한 번씩 다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립스틱 바르시고 싶으신 분은 바르셔도 괜찮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흥 아카데미 공동육아 공동체 학교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할까요? 네, 공동육아 공동체 학교 저도 좀 계속 어렵거든요. 공동육아 공동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공동육아 공동체 학교 개강에 따른 환영사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흥 아카데미를 무한히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기획하고 지원하시는 우정욱 시흥 아카데미 기획처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흥 아카데미 슬로건이 뭐죠? 대학 그 이상의 대학인데 저희 시흥 아카데미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서울대학교를 없애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시흥 아카데미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의 열기는 서울대학교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서울대학교를 없앨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시흥 아카데미 전공 강좌가 47개 과정으로 이제 한 5년간 이렇게 왔는데 이제 교양 강좌를 만들라 그래요. 예, 이제 교양 강좌를 만들어서 교양 수업은 잘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교양 수업을 전공 과정은 지금 한 80%의 과정들은 서로 듣기 위해서 경합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교양 과정을 이수한 분한테 전공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수료 단계를 넘어서 졸업생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경희대학교에 가서 자문을 좀 받았더니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독일의 뮌헨이 당신들처럼 한다. 그래서 독일의 뮌헨은 뮌헨 시민의 약 15%가 시민대학을 수료하신 분이다 해가지고 제가 미네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보내줄지 모르겠어, 시가. 어쨌든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시흥 아카데미에 오신 거를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흥 아카데미는 이 공동육아 공동체 학교로 수료하시고 나면 저희가 애프터 스쿨로 사단법인 시흥 아카데미도 지금 만들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흥 시가 공동육아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가는 길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동육아 공동체 학교 학교장님이신 이송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이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동육아 공동체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번 면접 때그이 학교에 수강 신청하게 된 계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는 감동했어요. 아직까지 공동육아를 접해본 분들이 아닌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육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이해하고 계시고 굉장히 열의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열심히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환영사를 좀 적어갖고 왔어요. 제가 너무 긴장이 되어서 막다 까먹을 것 같아서 적어갖고 왔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공동육아를 알아가는 여러분들의 여정에 함께 되어서 함께하게 되어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퇴근 후 늦은 시간임에도 이렇게 오셔서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공동육아를 지금 하고 계신 어떤 어머님이 제가 그저께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공동육아를 하면서 여럿이서 함께하니까 많은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하길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마을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다가 보니까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 아이가 안심하고 동네 마실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요? 공동육아가 뭐길래. 그래서 오늘부터 그 의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함께 듣고 함께 말하고 그리고 함께 토론하면서 내가 사는 이 마을에서 공동육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그 공동육아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과정에 참여하시게 된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이송지 학교장님께서 그 시흥 아카데미 공동육아 공동체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소개가 있겠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지금 아직 자료집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집 전달식을 할 텐데 거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저희가 강의 8강이죠. 전부 1, 8강을 어떤 그 방향으로 저희가 이렇게 짜게 되었는지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정병호 선생님께서 그 이 시대에 왜 공동육아가 필요한지 이 제목처럼 공동육아와 함께 살기. 그래서 공동육아를 함께 산다는 게 뭐지? 이런 이제 그 열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의문 이걸 열어주실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공동육아 실제 어린이집에서는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공동육아 생활문화교육에서 그 사례를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공동육아 그러면 부모와 교사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어린이집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부모와 교사가 함께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게 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공동육아를 참여보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여보육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방, 참여, 그리고 협력적 교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그러면 실제로 부모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참여를 어린이집에서 경험해 본 그 부모 두 분이 오셔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동육아 여러 형태가 있어요.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공동육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 두 어린이집의 부모 참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군데서 부모님을 모셔서 저희가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이건 협동조합 어린이집이건 어쨌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장인데 이 공동체가 좀 시끄럽죠. 공동체는 늘 시끄러워요. 늘 어렵습니다. 갈등도 많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저녁 때 항상 강의를 하는데 그 9월 3일 토요일만은 이 공동육아 공동체에서 생활하기란 이름으로 워크숍으로 우리가 이 공동육아 안에서 다들 함께 잘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막바지로 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좁혀서 문제의식을 지금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시흥도 그렇고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이 국공립 어린이집들을 기존의 사단법인이나 아니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에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협동조합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을 하며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 위탁을 할 수 있는
보육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보육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쭉 과정이 다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9월 30날 드디어 저희가 종강을 합니다. 그래서 9월 30날은 모여서 종강식도 하고요. 우리 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의 사무총장으로 계신 이경란 사무총장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닫는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가 1강, 2강 다음 주까지 하고 난 다음에 무려 4주를 쉽니다. 다 휴가철이라서 빠지실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아예 뺐어요. 그래서 그 4주 쉬시면서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3강 개강할 때 꼭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면접 때 저희가 말씀했어요. 많이 드렸습니다. 저기 소통 담당관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한 번 이상 빠지면 수료가 안 된다고. 그리고 이 과정을 수료 못하시면 다른 아카데미 강좌도 못 듣는다고 거의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까지는 결석을 하실 수 있는데 두 번 하면 수료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라고 믿고요. 과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재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계신 순서대로 나오시면 기획처장님과 학교장님과 수강생이 같이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강래영 선생님부터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시시면 어휴, 힘들다. 다음 시작하셔야 돼요. 빨리 끝났는데. 아유, 당황하셨죠? 그래도 좋으시죠? 아우, 저도 이렇게 수많은 사진을 찍어보기는 처음이네요. 아, 그러면 저희 이제 드디어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공동육아와 함께 살기고요. 정병호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실 건데, 정병호 선생님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저희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공동대표이시고요.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그 1970년대 청년 시절부터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동육아를 이 땅에 이제 뿌리 내리고 널리 이렇게 확산시키는 위해서 수많은 실천 활동들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선생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정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7시 50분에 강의를 시작하게 됐네요. 숙연하죠. 오늘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거. 저는 70년대부터 야학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합니다. 이 광경은. 2000년대 21세기에도 우리가 이런 뜨거운 그 열기로 이 저녁에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이건 또 새로운 인연이네요. 저는 공동육아에서 별명이 괜찮합니다. 아주 괜찮은 별명을 제가 선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육아에서는 어른이나 아이나 서로 별명 부르면서 친구처럼 지내는데, 제가 처음에 공동육아 협동조합식 어린이집의 원장 일을 맡으면서 괜찮아라고 그러는 별명을 선점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탈북해서 온 청소년들 교육을 했었어요. 하나원에서 하나둘 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탈북 청소년들 또 탈북해서 온 어린아이들의 한국에서의 그 적응을 돕는 그런 교육을 했었는데, 함경북도에서 온 애들이 괜찮아 교장 선생님을 한 달쯤 지나니까 일 없어 교장 선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괜찮다란 뜻이 북쪽말로는 일 없어랍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일 없이 바쁘기만 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뵈서 반갑고요. 사실 시흥에 제가 시흥시청에 와서 강의, 그때는 큰 강당 같은 데서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한 선생님이 그때 들으셨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오래전이죠. 한 10년 전쯤에. 그때는 아직 저도 젊고 더 패기도 있고 활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저녁에 만나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70년대 저희는 야간 학교에서 바로 안양천변, 바로 이쪽에서 멀지 않습니다. 안양천변에 천막을 치고 야간 학교에서 어린 청소년들, 청소년 노동자들하고 함께 일을 하다가, 그리고 야간 학교에 전문 과정으로서 해송 야간 보육학교라는 걸 세워서 그 보육 운동을 시작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78년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부터 좀 같이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는 거, 또 보육이라는 거,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선 자리 잡게 되었고, 또 그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어떤 특징을 갖게 됐는지, 또 어떠한 한계를 지금까지 안고 있는지, 지금 현장에서도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또 많이 느끼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공동육아의 역사와 아울러서 우리 사회의 사회 변화, 문화 변화, 그리고 보육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육아를 그런 그 사회적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어떠한 교육 철학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이 사회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실현해 나갔는지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제가 오늘 얘기 들은 바로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선발 과정을 통해서 뽑혀서 오신 분들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벌써 열기가 다르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이 저녁 시간이 보람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단순히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뭔가 여기서의 그 배움, 느낌,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대가 참 큽니다. 오늘 같이 얘기해 봅시다. 공동육아와 함께 살기, 공동육아, 그리고 공동육아와 돌봄, 공동체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공동육아를 가지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공동육아로 함께 사는 법을 익혀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노년까지도 함께 사는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발전해 나왔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이들을 단순히 돌본다는 그런 방법론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그 인생을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구어 나갈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한양대학교 교수입니다. 사실 월급은 저기서 받습니다. 근데 그 밑에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공동대표라고 그래서 어찌나 공동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공동 3승 트리플 공동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공동을 강조하는 만큼 공동으로 살기에는 교수라는 업종은 좀 사실 외로운 업종입니다. 더 외로워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커다란 인류 문화의 변화 과정이나 인류 문화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주로 문화 변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걸 전공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한번 이렇게 하고 자, 간단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알기 위해서,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이건 문화 변화, 사회 변화가 얼마나 빠른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 사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사회 변화, 문화 변화를 겪은 사회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정상과 비정상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까지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시흥이라고 저희가 그러죠. 여기 시흥시. 시흥시에 40년 전에 주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30년 전에 주민이었던 분. 그러세요. 30년 전에 주민이었던 분이 여기 계시네. 고맙습니다. 얘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좀 통하는 시흥이라는 것은 30년 전이면 사실 미안합니다. 내가 나이를 밝힐 수밖에 없는데 나는 50년 전에 시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이네요. 그때 영등포를 지나면 시흥이었어요. 영등포 역전을 지나면 시흥이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시흥동이죠? 거기가 시흥이에요. 거기서부터 시흥이 전부 시흥이에요. 지금 시흥은 다 뺏기고 시흥의 바닷가만 가지고 지금 시흥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 이시 저시에 다 금천구 무슨 구 무슨 구 다 나눠주고 뭐 부천시 무슨 다 나눠주고 지금 여기 이 시흥에 여기는 지금 시흥에서 갯벌, 염전,
수인 그 저기 저 수인선 열차가 협계 열차가 바로 저기 저 소래포구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소래포구를 지나가는 협계 열차는 바로 왼쪽에 바다 오른쪽에 염전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염전이었어요. 요 시청 앞에까지. 요 시청 앞에 저기 여기 지금 저 다 염전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소금 창고가 쭉 있었어요. 참 이국적이었어요. 그 풍광이. 여기 지금 소금벌이에요. 우리 이 상전 벽해라고 그러죠. 그 파란 푸른 바다가 그 뽕나무 밭이 됐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소금 바다가 염전이 아파트 숲이 된 그런 변화를 단 2, 30년 안에 겪은 거예요. 우리가 제가 20년 전에 협계열차 마지막 차를 타고 왔었으니까 소래포구까지 안산서 수원서 타고 이런 그 시기에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너무 빨리 변해와서 왜 그 지금 동대구역에 그 여관들이 성업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대전 사람들이 많이 잔대요. 평소 놀던 대로 서울서 놀다가 약주하시는 분들 깜빡 한잠 자면 전에는 대전이었는데 깜빡 한잠 자면 대구래요. 돌아가는 차도 없고 그러면 동대구역에서 자고 그 다음날 간 수밖에 없다고 그런 농담이 있어요. 깜빡 자면 지나갑니다. 초고속 열차를 타서 우리가 사회변화 문화변화에 초고속 열차를 타고 지금 왔기 때문에 정작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의 속도를 몰라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변화를 동반했는지 잘 몰라요. 간단히 실감하기 위해서 제가 늘 드는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나는 그 옛날엔 국민학교였어요. 여기 국민학교를 다녔던 사람. 역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우리 저기 저 지금 대학생들에 비해서는 역사 시대를 산 사람들입니다. 국민학교. 국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아마 지역에 따라서는 이 얘기가 약간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난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국민학교 교실에서 이런 교실에 우리는 그때 콩나물시루 교실이죠. 그죠? 삼부제 했어요. 삼부제. 나는 서울의 해외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학생 수가 8,000명이었어요. 삼부제. 미동국민학교는 만 명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이대가 8,000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 그 삼부제 수업을 하는 거기서 아마 요만한 방에 60명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글바글 했어요. 옆에 앉은 아이한테 막 이두 옮겨오고 막 그랬어요. 그럼 막 놀리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던져요.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가정 환경 조사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뭘로 해요? 인터넷으로 해요? 그것도 손 들라고 그러세요? 지금 지면으로 하죠. 그때 애들은 이제 연필 이런 거 없었어요. 종이도 흔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손 들으면 선생님이 이제 꺽쇠표로 씌어가지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몇 명이 손을 들어요. 두 주일에, 2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뒤에서 몇 명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들어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되게 이제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미리 예습해 오고 이제.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이 쿡쿡 찌르면서 얘기를 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게 그 실과라고 그러는데 있잖아요. 그런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은 보건 이런 그 항목에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해라 이런 게 이제 손 안 드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뭐였겠어요? 명절 때는 아니면 여름에 미역 감은 것밖에는 목욕이라는 거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욕탕에는 빨래하지 마시오 이런 사인이 있었어요. 더운 물 빨래할 때 그냥 한 짐 들고 가서 이제 빨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약간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기가 제가 지금 우리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수업을 할 때 문화인류학의 첫 수업에서 문화 변화라는 것을 설명할 때 문화라는 건 이런 거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해서 당장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해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들이 잠깐만 비껴서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 당시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목욕하는 거 이런 거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거 왜 안 물어봤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잘 씻는 게 아니었었어요. 특히 정상적인 사람은. 실제로 그러고 지금 우리는 로션이니 뭐니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 한국 같은 건조한 기후에서는 그렇게 자주 목욕하고 그러면 피부에 피하 지방이 없어서 보충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름 적응이었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목욕을 잘 안 하잖아요. 거의 건조해서 그래요. 목욕 너무 자주 하면 피하 지방이 날아가서 못 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자주 하죠. 청결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일본은 습하고 더운 곳이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기후에 대한 적응, 환경에 대한 적응이에요. 그게 청결도가 다르고 개념이 다른 거죠. 그때는 형제가 10명 이상인 사람 손들어봐 그랬어요. 그럼 교실에서 60명 있는 교실에서 꼭 손든 애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물어봐요. 몇 명이니? 12명이요. 난 지금도 기억해요. 13명이어도 들어봤어요. 13번째 아이가 우리 교실에 앉아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밑으로 또 났는지 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13, 12부터 시작해서 11, 10 빠지는 아이들이 없어요. 9명 꿰들어요. 8명, 7명. 가장 많은 게 7명에서 6명이에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60년도 초에 한국의 인구 통계의 출산율이 6.5명이에요. 그러니까 6명에서 7명이에요. 6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50년 전이죠? 반세기 전이에요. 반세기면 대단한 것 같죠? 내가 살았다니까. 제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요. 뭐 많이 늙었다고 느끼시겠지만 저는 또. 그래서 살고 보면 잠깐이랍니다. 그게. 그렇게 살았었어요. 나는 우리 집은 넷이었어요. 넷의 손들. 그럼 옆에서 늘 얘기를 해요. 야, 네 집 개화됐구나. 개화파예요. 네 명. 그게 거의 아까 일주일에 한번 목욕하고 비슷한 어떤 정답형? 세 명의 손드는 애들이 있어요. 세 명.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형제가 지금 쓸쓸하겠다. 그게 우리 세대 얘기예요. 정말로 형제가 적어서 쓸쓸하겠다는 얘기를 세 명일 때 했던 거예요. 두 명, 한 명은 정말 그런 걸 이제 고명딸, 고명아들 뭐 해가지고 아주 그건 참 외아들, 뭐 무남동녀 뭐 아주 그 참 특별한 그런 존재들로 있었죠.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참 특별히 참 외로운 아이들, 참 안 된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다 안 된 아이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출발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바로 우리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가 어떤 때 또래인지 잘 모르겠지만 잠깐 그런 사람들도 거의 해당되는 그 시대예요. 이때 아이들을 그렇게 10명씩 12명씩 낳아서 어떻게 키웠을까요? 6명, 7명. 첫 딸을 잘 낳아야 돼요. 첫 번째 딸을 낳으면은 이제 그러면 그건 걔가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첫 딸이 저까지. 제가 지금도 저희 누이한테는 큰 누이한테는 좀 꼼짝 못하는 바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좀 목에 힘을 주면 내가 너의 기저귀를 갈았던 나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널 업어 키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니가 쭉 같이 키웠어요. 아이들은 아이들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이 키웠어요. 실제로 아이는 어머니가 돌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는 그 시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어머니들은 다 일했어요. 젊은 엄마가 애를 낳고 키우고 하죠. 그런데 낳고 키우는 그 틈새에 항상 일했어야 됐어요. 젊은 엄마가 애를 바치면 시어머니한테 야단 맞는 거예요. 젊은 엄마는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이었어요. 밭일하든지 가사일하든지 무슨 일하든지 간에 일을 했어야 됐어요. 아이는 아이들한테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속에서 자랐고 그 아이들은 나이나 성별로 나눠진 상태가 아니라 뒤섞여서 살았어요. 그 아이들은 주로 어디서 살았었어요? 동네에서 살았어요. 동네에서 가장 시끄러운 때가 있어요. 하루 중에. 어느 때였겠어요? 저녁 때요. 왜 그랬어요?
밥 먹어라. 그러니까 방목한 거예요. 아시겠죠? 양 치는 사람이나 염소 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다 방목하다가 저녁 때 되면 자 이제 늑대들이 온다 이제 와서 밥 먹어라 이제 이러고서 걷어들여서 우리에 가둬놓고 저녁을 나는 거예요. 온 동네 뛰어다니는 애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불러 모아야 되냐면 누구야 밥 먹어라 하고도 부르지만 누구 봤니 하고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야 누구놈 어디 있어요? 온 동네가 떠들썩한 한 순간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아도 어디서 어느 구석에서 뭘 하고 노는지 대개 누군가가 봤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누군가의 시선에 걸려있는 곳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하고 어디 가던데요? 어떻게 하던데요?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누구야?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아니죠? 여러분들 살았던 어린 시절하고 걸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이 사람이 살았던 혹은 우리 이 사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조건이었다는 걸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 많던 아이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학원 갔다는 소리 있어요. 다 어디 갔어요? 우리는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 놀이터를 지어놓고 있어요. 전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 가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는 늘 텅 비어 있어요. 그 좋은 시설이. 한국에서 남산공원에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 정글짐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삼성교 살던 해화동 살던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 걸어서 그걸 구경하러 갔어요. 반나절 걸려서. 남산이라는 데를 가면 그 중턱에 어린이 놀이터라는 게 만들어졌다. 가면 미끄럼도 있고 그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쇠로 이렇게 됐는데 기가 막히다 뭐 올라가면 막 정글짐이라는 이름도 없었지만 남산 놀이터예요. 그 놀이터나 다를 바 없는 놀이터들을 각 아파트 단지마다 만들어 놓고 어른들은 흡족했는데 우리 시절에 갈급했던 걸 여기서 만들어줬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은 다 어디 갔어요? 놀 시간이 없어요. 꼭 학원을 보내지는 않아도 그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죠. 지금 그 제가 그 이 산업화 시대에 좀 너무 작은 글씨가 됐네요. 뭐 이건 뭐 굳이 다 보일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잠깐만요.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 그렇게 그 어머니하고 아이들의 관계가 그렇게 그 순조로운 것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 조건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산업화 시대를 좀 잘 봐야 돼요. 한 번만 간단히 예,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그 산업화가 바로 60년대 후반부터 팍 시작해갖고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놓이고 막 전국이 막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막 진행되고 그러면서 여기 막 구로공단이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구로공단에는 이제 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도시에는 도시 빈민층이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이주해가지고 도시에 와서 달동네라고 그러는데 살아야 됐던 사람들과 그 안양천이라고 그러는 그 개천변과 달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시골에서 막 올라온 사람들이 살아야 됐던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에 한국 사회는 다른 산업 사회하고 달리 독특한 과정을 겪습니다. 뭐냐면 유치원과 보육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잘 못하는 그 돌봐주는 일을 사회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한국 사회에서는 좀 잘 발달 안 해요. 왜 그랬냐면 한국이 남북 간의 냉전 시대의 대치관계에 있어서 체제 경쟁을 하다가 아이들 돌보는 건 타가라고 그래갖고 아이들은 가정에서 돌봐야지 그래가지고 그건 좀 북쪽에서 하는 거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다.
아이들은 엄마가 돌봐야 된다 이런 그 어떤 가족주의적인 개념으로 해서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의 교육은 전부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근데 유치원은 뭘 전제로 하냐면은 바로 오전 수업만 하면서 방학이 길고 그런 전업주부 엄마를 전제로 한 교육 과정이에요. 유치원이란 건. 그 중산층 전업주부를 전제로 하고 재능교육이나 인지교육 같은 걸 하는 걸 갖다가 구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6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저 유치원은 5%밖에 안 다녔어요. 인구의 5%밖에 못 다녔어요.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나머지 아이들은 그럼 다 보육했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보육은 뭐였냐면 사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린이집이란 게 고아원을 많이 만들었어요. 워낙 고아들이 많아서. 그다음에 고아들이 성장한 60년대 중후반부터는 그 고아원들이 여기저기 시골에 만들었는데 수요 시설이 비잖아요. 그거를 어린이집이란 이름으로 전환을 했는데 종일 보육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그 새마을 유아원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80년대 내내 그런 그 어린이집들이 발달을 못하게 돼요. 보육을. 이때만 해도 계속 그 타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돼서 그런 그 사회적인 일종의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사상 이념적인 이유와 사회복지 같은 게 발달이 안 되는 그런 사회 조건 속에서 아까 그런 정도로까지 빨리 사회 변화가 이루어졌으면은 그 사회 변화에 걸맞는 사회복지 체제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 장치를 못 마련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아이들을 바로 그 동네에서 이렇게 눈여겨 봐줄 그런 사람들이 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아이들을 걸어 잠그고 일 나가는 부모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90년대에 80년대 후반부터 아이들을 방에 걸어 잠그고 그 전만 해도 그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만 해도 그 달동네라든지 그런 그 저소득층 지역에서도 시골에 그 마을 분위기가 있어갖고 그 주변에 일 안 나가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좀 돌봐줬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80년대 후반쯤 되니까 사회가 더 각박하게 되고 더 도시화가 되면서 누구한테 애들 봐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더 위험하게도 됐고 그러니까 아이를 방에 걸어 잠그고 가는 일 나가야만 되는 또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죠. 대개는 지하,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응답하라 1988 이런데 반지하 방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88년만 해도 또 거기도 중산층형 반지하방이에요. 그죠? 훨씬 더 열악한 반지하방들이 많았는데 지하방들도 많았고 그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방에 아이들이 대개는 갇혀서 하루를 보냈어요. 바깥으로 열쇠가 잠겨 있었고 거기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혜영이와 용철이라는 아이의 사건이 있었어요. 1990년이었어요. 충청도에서 올라온 두 젊은 부부가 혜영이라고 하는 5살 용철이라는 3살짜리 아이를 두고 둘이 함께 부부가 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을 낮에는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나가지 못하게 바깥으로 걸어 잠기고 5살짜리 애가 3살짜리 애 밥을 챙겨 먹이도록 하는 그런 밥 해주고 걸어 잠갔는데 그때만 해도 낮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테레비도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테레비란 건 낮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캄캄한 집에 방에서 앉아갖고 한 가지 재미 붙인 게 촛불 장난이었어요. 촛불로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났는데 불이 나서 연기가 나는데도 이웃이 방문이 바깥에 잠겨 있어서 아이를 구출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기자가 아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일이지만 끔찍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보도해서 이름이 알려진 아이들이 쟤들이에요. 그리고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혜영이 용철이 사건이 90년대에 터졌는데 잇따라서 많은 아이들의 화재 사고가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이미
한국 사회가 좀 민주화가 되고 사회적인 복지에 대한 요구가 좀 들어가고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되면서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게 1991년에 제정되게 돼요. 이 영유아 보육법이 저 상태에서 만들어졌는데 좀 뒤늦게 만들어졌으니까 다른 사회에 비해서 저게 어느 정도에 만들어졌어야 되면 70년대 중반쯤에 만들어졌어야 될 법이고 70년대 중반부터 어린이집이나 사회적인 아이들의 육아 방식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걸 늦추고 늦추고 늦추다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겨우 마련하게 됐는데 그 마련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복지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소극적인 사회복지 체제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보육을 민간 영역에 맡기고 국공립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 그 민간 영역으로 맡기면서도 다른 종류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죠. 간단히 그 어려운 산업화 초기 시대에 저기 썼습니다. 도시 빈민 지역 달동네에서 아이들 달동네에서 아동 교육 보호하는 일들은 여기 해상 야간 보육학교라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학입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만나서 했습니다. 야간 보육학교는 2년 과정이었고요. 매일 했어요. 구로공단하고 여러 공단에서 일하는 하루에 12시간씩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밤에 3시간씩 와서 수업을 했어요. 초인적으로 수업을 했어요. 2년 과정으로. 그때는 그렇게 무모하게 했어도 또 그렇게 죽기 살기 열심히들 했어요. 그 해송야간보육학교가 78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80년에 해송유아원이 난곡이라고 그러는 신림동 산 꼭대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해송유아원이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난곡에 있었던 그 해송유아원이고요. 그리고 그 난곡 지역입니다. 지금은 뭐 아주 저 기와지붕 들어섰지만 대개는 판자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송 아기 둥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저게 종일 보육이 시작된 거예요. 1984년이었습니다. 해송 유아원이라는 거는 그 유아원이란 말을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 있어요? 새마을 유아원 기억하시는 분? 아,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유아원의 원조가 해송 유아원입니다. 왜 해송 유아원이냐면 사실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법을 피하려고 유아원이라고 이름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와서 이순자 씨라고 이름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 이름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이순자 씨가 와서 보더니 그때 막 광주를 막 진압하고 막 여러 가지 여론이 나쁠 때 와서 보시더니 아 여기 이게 천막 짓고 저런 정도로 해도 괜찮은 거라면 해볼만하구나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달동네 저소득층을 위한 유아교육 해가지고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그 이름으로 새마을 유아원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저거는 새마을 유아원이 되면서 뺏겼죠. 접수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송 아기 둥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새마을 유아원 오전반 오후반으로 했어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러나 사실 종일 보육이 필요한 애들이었거든요.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은 종일 보육의 그 프로그램은 오히려 한국에서 보육 제도의 발달은 늦춰졌어요. 유아 교육 그 조기 교육이 강조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 84년에 창신동에 해송 아기 둥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 아기 둥지라고 그랬겠어요? 유아원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저 무허가 불법 비제도권 그 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은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든 자구적으로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역사였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었으니까 어떤 면에서 제도 바깥, 제도권 바깥에서 벌어진 그런 자발적인 민간 차원의 모색이었죠. 아기둥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거기서 그 둥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둥지장을 하고 있으면은 와서 경찰서에서 와서 물어봐요. 자네가 여기 원장인가? 저 젊었거든요. 자네가 원장인가? 이런 사람들이 와요. 선글라스를 꼈었다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가끔은 써요. 근데 와서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아닙니다. 뭔가 둥지장입니다. 원장과 둥지장 차이가 커요. 타가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는 아기 둥지입니다. 그냥 애들 병아리 새끼들처럼 그저 어린 새들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그 어떤 말장난 같은 놀이인지 몰라도 서로에게는 피해갈 명분이 필요하죠. 와서 보면 누구라도 그 어린애들 데리고 종일 일 나가면서 참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밥 먹여주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그 그걸 그 정말 형사인들 무슨 그 정보계통에 있는 사람들 와서 현장을 보면 본인들도 피해갈 명분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 거긴 둥지랜다 그래갖고 그렇지만 가끔 이제 와서 보고 상황 확인하고 가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남은 일들이 바로 그런 초기에 우리 사회가 당연히 했어야 될 아이들 돌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저런 어려운 지역에서 보면 정말 아까 5살짜리 애가 3살짜리 애에게 밥을 챙겨주거나 말거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아이들이 어떤 생존 조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방치해둔 그런 일들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해송 아기둥지에서 저소득층 종일 보육을 하면서 오히려 방 안에 가둘 수 없고 집 안에 가둘 수 없고 그리고 주변 사회 환경 속에서 자연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공동육아 보육의 기본형이 오히려 만들어집니다. 난곡해송유아원도 관악산 줄기에 제일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천막 어린이집이었는데 오히려 관악산 줄기에 자연 정기를 받아서 그렇게 자연 탐방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실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 일들을 했던 게 저희가 그 부모 참여 보육시설의 일이었었고요. 자, 아까 얘기를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 고립된 엄마, 쫓기는 아이들, 그 엄마들, 아이들, 그 거리에서 없어지고 그런 엄마들이 사실 아이들은 다 학원에 못 보내는 게 아니라 더 어린 아이들은 학원도 못 보내고 집에 데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뭘 해요? 엄마가 아이를 1대1로 보는 거, 그게 가장 이상적인 보육 혹은 아이의 육아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대해서 지금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엄마는 결코 좋은 육아 환경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엄마 혼자 키우는 아이, 예전에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많아서 다 감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순간 기억하는 건 엄마 품에 꼭 안기는 순간도 있지만 엄마 눈이 걸리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던 시간도 상당히 그 기억난 행복한 순간이에요. 사실 아이들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아이들 숫자가 너무 적어요. 어른 눈에 다 걸려요. 근데 어른 눈에 걸렸을 때 어른 눈에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태는 다 불안해 보이고 다 부실해요. 불안도 하고 부실하고 또 잘못될 일도 많고 위험하기도 해요. 하루 중에 엄마가 가장 아이한테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되죠. 하지 마. 안 돼. 다 금지어예요. 근데 금지어 일만도 한 게 옛날 엄마들보다 훨씬 많이 안 되니까요. 옛날 엄마들은 아이들 쫓아내면서 할 틈도 없었지만 집안에서 아이들의 손이 닿아서 위험한 일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아이들 손이 닿으면 깨지고 부서지고 아이들 다치게 할 혹은 끔찍하게 잘못될 화학약품은 얼마나 많아요. 전기제품도 얼마나 많아요. 유리플라스틱은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살아요. 아이들에게 결코 바람직한 환경에 우리가 지금 어른들이 좋다라고 하는 환경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 좀 아니에요. 게다가 아이들이 항상 어른 눈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 환경이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데다가 물리적으로도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엄마가 사회적으로 바깥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특히 돈하고 관련된 일을 해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너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고 여기 앉아있는 거야 라고 그럴 때 아이하고 관계가 결코 건강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아이를 데리고 여러 가지 보복적인 권력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 어린이집에 보육해주는 보육교사들이 폭력이 문제된 적 있잖아요. 지난번 인천 어디서 뭐 CCTV. 제가 그때 그랬어요. CCTV를 집에 붙여봐라. 그 무수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그 일상적 폭력, 언어폭력까지 포함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CCTV로 보육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죠. 싸늘한 눈빛을 어떻게 CCTV를 잡습니까? 아이들 상호작용을 컨트롤하는 걸로 충분히 고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훨씬 심리적인 거예요. 손 하나 대지 않고 아이들 괴롭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알아서 기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미숙한 사람들이 손을 대죠. 그죠? 아주 유능한 보육교사들은 아이들하고 그렇게 그 육체적인 상호작용을 별로 안 합니다. 그게 문제죠, 사실. 그런 걸 관리보육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관리보육, 너무나 매끄럽게 진행되는 아이들을 자동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교육 형태를 더 걱정해야 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적극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 어머니들 중에는 그 놓여있는 조건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 혹은 그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아주 폭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마가 아이를 봐야 된다는 단순 조건만 얘기할 수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머니가 아이를 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어머니가 옛날 어머니가 아니라는 얘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놓여있는 상황도 그것이 아니다. 안 돼, 하지만. 더 문제는 아이가 커서도 문제입니다. 아이가 거기서부터 좀 더 크면 어머니나 혹은 가족들이 가장 아이에게 많이 하는 너는 공부나 하세요.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무엇인가를 실험해보고 시험해보고 해볼 수 있는 혹은 참여해볼 수 있는 모든 일로부터 면제입니다. 특히 입시 준비로 들어가게 되면은 관혼상제의 모든 일로부터 면제. 요즘 성묘 없어지는 거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 우리 묘가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아이들 데리고 성묘를 안 다녔으니까. 시험 공부하라고. 장례식도 안 데려오기도 해요. 가족 잔치 다 뺐죠. 뭐 모든 걸 다 빼고 이것저것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 다 빼고 뭐가 남았어요? 너는 공부나 하세요. 그 공부만 남은 건데 그 공부만 남아서 그 공부를 꽤 잘했다는 애들을 그런 그 어른들이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을 제가 대학에서 만납니다. 아, 저는 인류학자로서 다른 여러 선진 산업 사회의 청소년들의 성장을 비교하면서 봅니다. 이렇게 이상한 아이들은 다시 처음입니다. 그럴 만하죠. 조금 긴데 잠깐만요. 뭐가 있나? 뭐 이 하이텍은 하이텍 넘어갑시다. 됐어요.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보이려고 이제 대한민국 초딩으로 산다는 저거는 뭐 동영상인데 시간도 걸리니까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다 졸리고 내용 잘 아세요. 대한민국이 초등학교 학생들, 대한민국이 유아부터 그 아동들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들, 동방예의주국의 노인들이 천국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난 일본보다 낮아질 줄은 몰랐어요. 일본보다 자살률이 높아질 줄도 몰랐어요. 전 일본 문화 전공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기록 경신을 막 하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봐요. 제일 아이를 조금 낳고 노인 됐을 때도 제일 많이 자살하고 태어나자마자 몇 년 살았다고 인생을 다 여기 지금 대한민국 초딩으로 사는 애들이 영어 문제 한두 개 틀렸다고 지금 자살하고 이런 것들 얘기해요. 90점 맞는 애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95점 맞는 한 문제 틀렸다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른바 헬조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풍요로워졌습니까? 물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 우린 돈 얘기만 하고 있어요. 경제만 혹은 일자리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물질적으로 우리는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고 그거는 정말 자랑할 만한 성취인데 그런 성취를 한 인간들이 뭔가 이상한 생활 방식, 삶의 방식, 즉 문화를 만들어서 인생이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 답답하고 초조한 왜 뭐를 하고 있어도 나는 지금 딴 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앉아있지? 이러고 지금 초조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아 오늘 했어야 될 일이 많은데 쉬는 시간 안 주나? 지금 카톡 보내야 되는데 인터넷 답변해야 되는데 오늘 접수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아니 애는 왔을까? 뭐 많잖아요. 뭐 그 사람 지금도 먹고 있을 거야? 마실 거야? 안 되는데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 있는데 자 여기 야자라는 구속영장 저건 왜 그랬냐면 자 봅시다. 종이 울린다. 야자라는 게 야간 자율학습이래요. 부산 고등학교 학생이 썼어요. 그것도 10년도 전이에요. 15년 전이네. 종이 울린다. 동시에 매로 문을 두드리며 고함치는 소리가 들린다. 문은 닫히고 더 이상 자유는 용서받지 못한다. 매시간 10분 전이 고비다. 그때마다 몇몇 죄수가 탈옥을 시도한다. 그러나 결과는 종아리에 그이는 붉은 선. 죄수 명단을 들고 교관이 들어와 인원수를 체크한다. 압박감에 시달려 탈옥을 체념한 채 허리를 굽히고 눈을 감으며 엎드리는 죄수는 늘어만 간다. 많이 경험해 보신 거예요. 종이 울린다. 동시에 죄수 수십 명이 발광하며 뛰쳐나간다. 문은 열리고 그러나 자유해야 할 문 밖은 온통 학원차뿐 또 다른 감옥으로 옮겨지는 종소리일 뿐이었다. 2002년에 부산고등학교 학생이 썼는데 지금도 그리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에요. 야간 자율학습. 저는 인류학자로 제가 사는 곳이 군포시 수리고등학교 바로 뒤에 있습니다. 수리고등학교 모르세요? 김연아의 수리고등학교. 그럼 이제 아는 분들이세요. 그죠? 제가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연구하러 오는 외국 인류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인류학자들은 문화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연구를 하는데 사실 한국의 그 중산층 여성에 대한 연구, 중산층 여성과 교육에 대한 연구를 했던 미국의 낸시 에이블만이라고 그러는 교수가 있어 돌아가셨는데 그 교수가 우리 집에 와서 여러 날 있었어요. 근데 야간 밤 9시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저건 뭐냐? 오늘 뭐 학교에서 행사 있었냐? 밤 10시에 쫙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축제인 줄 알았대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축제가 있으니까. 근데 매일 그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야간 자율학습. 영어로 번역해서. 애들이 자율로 해 저걸. 청소년을 어떻게 저렇게 혈기방장한 청소년을 어떻게 저렇게 가둬둘 수가 있냐. 얘는 대단한 시스템이다. 폭동이 안 일어나냐. 폭동이 당연하죠. 어떤 나라 청소년이라는 게 제일 걷잡을 수 없는데 그 걷잡을 수 없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주눅을 들였길래 저 시간에 자율이라고 해도 꼼짝 못하고 차라리 드러누워 있잖아요.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네요. 쟤들도 정상이 아니고 그렇게 만든 당신들 정상이 아니고 이 사회가 정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나 초고속 변화 속에서 집단적으로 광기에 쌓였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집단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다들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아, 그렇죠?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제가 지금 공동육아라고 그러는 비정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상적인 일이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거가 사실은 정신 차려보면 그냥 대단히 정상적인,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생명이란 그런 거예요. 이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그러는 것들을 하면서 저런 것들을 정상이라고 여기게 하고, 아마 지금 여기 시흥 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가 청소년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상당히 애도 썼습니다만, 밤 9시면 청소년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방송하잖아요. 그리고 밤 10시에 학원으로 데려가는 건 뭡니까?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말이죠, 시의회가 앞장서 갖고 우리 시는 학생들을 24시간 공부시키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그 규제를 풀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밤 10시까지만 학원 영업을 하도록 한 것도 사실 청소년위원회가 그거 한 게 몇 년 안 돼요. 지금 그거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흔들려고 그래요. 다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게, 공부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더 할 수 있게 하자. 청소년들이, 사실은 청소년들의 학습 시간이나 학습 일수를 정하는 건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발달 단계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 그런 일들은 비정상인 일이죠. 정상적인 상식 이상의 일들, 비상식적인 일들 하는 거예요. 그걸 사회 전체가 용인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그것만 분석하는 걸로도 또 한참, 그러니까 제가 인류학 수업을 하면 이제 그걸로 또 한 몇 주일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그런데 오늘은 빨리 나갑시다.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동육아를 시작할 때, 그 아까 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영유아보육법이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고,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을 만들었지만 민간 어린이집도 많지가 않았어요. 민간 어린이집으로 인가해 주는 곳이 있었고, 그것도 정부 지원이 없었어요. 정부 지원 어린이집들은 옛날에 어린이집으로서 새마을 유아원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았던 곳들만 약간 일부 지원을 했고, 나머지들은 다 영리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작은 규모는 놀이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놀이방 기억하세요? 놀이방? 놀이방, 요즘 놀이방도 여러 가지 그게 생겼습니다만, 제가 90년대 초에 한국에서 그 우리가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시작하기 전에 놀이방들은 사실 그 규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그 원칙이 없어서 대개 어디에 위치를 했냐면은 버스 정류장, 지하철 정류장 앞에 철저히 고객 편의주의로 상가 건물의 2층, 3층에 방 하나 빌려서 부모가 출근할 때 애 놔두고 부모가 퇴근한 다음에 와서 들려서 집에 들어가기 좋게 딱 한 거예요. 그 상가 건물의 그 방 안에서 제가 하루를 보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잘 보호해 주셨어요. 한 발자국도 바깥에 안 나가고 방 안에서. 아이들이 폭동 안 일으켜요. 인생이 그런 건 줄 아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근데 그 생기 없는 그 아이들의 표정을 하루 종일 나른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학습지도 있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저런 것도 있습니다만 계속 집단적으로 줄 세우고 다시 일정한 루틴, 일정한 의례를 지나가지만은 거기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이나가 없이 그냥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맥없이 생기 없이. 그냥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그냥 하는 거죠. 오히려 갈등 없는 그런 생기 없는 그런 생명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깥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데 아이들을 밖에 내놓느냐. 누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잘 돌본다는 것은 안전하게 돌보는 일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아이들을 잘 돌봅니다. 온실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죠. 그렇게 가둬지는 게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과 바깥 나들이를 해야 됩니다. 자연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걸 갖다가
그 생태 유아 교육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시작되기 전이죠. 부산에 이제 이렇게 가서 그 많은 원장 선생님들하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모아서 제가 쭉 그 자연과 공동 육아라고 그러는 그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그때 듣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원장 선생님 말씀이 있어요. 아,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세요. 참 좋은 말씀이죠.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이 학습하는 걸 좋아하고 위험한 일 하는 거 애들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말이 좋아 자연이지 바깥에 나가면 다칩니다. 그건 외국에서 좋은 일이니까 하시고 다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계시면은 보육 예산이 늘어나니까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선생님 그냥 많이 그런 얘기하고 다니세요. 유명해지시고 애들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정말 암달도 잘 안 보였어요. 근데 모든 핑계는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은 경쟁적이고 부모들은 안전만 생각하고 부모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게 품이 들고 이런 얘기는 이제 빠지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회에서 부모들이 함께하지 않고는 정말 그 생명에 맞닿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육아 어떤 의미에선 생활이 출발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교사가 함께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하는 공간,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실험하는 공간으로서 그 공동 육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물론 어린이집의 숫자도 적었고 그러니까 출자를 해서라도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했었고 그리고 어떤 어린이집이나 그런 놀이방에 보냈을 때 그 아이들의 생기 없는 삶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부모들이 정말 당시로서는 뭐 큰 돈이죠. 300만 원 이렇게 출자를 해가지고 전세금이니까 나중에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그런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일반 가정집 마당 딸린 집을 개조해가지고 어린이집 만들었고요. 저게 아마 1년 됐을 때 잔치였을 거예요. 개원잔치. 동네 파출소 아저씨도 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집 잊어버려가지고 많이 신세를 져서 어린이집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안 하던 일이니까 어린이집의 출발점부터 처음부터 굉장히 처음 불안한 일이죠. 처음 하는 일은 다 불안한 일이에요. 협동조합과 출자금을 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앞으로 수업 과정에서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전셋집으로 터전을 만들었고 여기서 본고차 없는 등하원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 애들을 본고차 없이 어떻게 그렇게 불편한 일을 감당할 부모들이 어디 있겠냐. 그런 부모들로만 시작했어요. 봉고차가 있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을 우리 집 현관에서나 우리 아파트 앞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아이들과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데려다주고 보내고 데려다주고 보내고 봉고차가 없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가야 돼요. 데려와야 돼요. 데려오고 데려오는 일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 듯 하지만 그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 이사 들옵디다. 가까운 데로. 여기서부터 마을 만들기가 시작돼요. 근데 데리러 오고 데려가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아이들하고 지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 데리러 와서도 현관에서 저 왔어요 우리 집에 나오라고 그러세요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아이들이 살았던 방에 앉아서 우리 아이 그러고 달려들어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어린이집 문을 열면 그 문을 열고 누구 어딨니 하고 찾아 들어가지 다른 애들 해치고 들어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애를 안아주기 쓰다듬어주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찾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아이 맡겨놓은 게 아니고 우리 아이라는 생각부터 그러니까 바깥 사회에 살았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 문 안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함께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라는 개념으로 살면서
우리 아이가 지냈던 그 방에서 우리 아이의 친구들하고 우리 아이를 돌봤던 사람하고 아이의 생활이 어땠는지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거고, 바빠도 흙깃 보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 생활이 어땠는지 선생님들도 간단하게 연락장을 써주셨어요. 부모도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혹시 만나서 말로 못했던 얘기들은 그런 것들을 써서 양쪽이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결국 아이를 중심으로 생활을 함께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아이를 중심으로 생활을 구성해 나갈 그런 의지, 의욕, 그런 중요성이 있는 어른들이 처음부터 모인 건 아닌데 이렇게 불편한 조건을 만들면서 비로소 그 지역 중심으로, 그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생기더라는 거죠. 봉고차가 없는 등하원을 하니까 6개월 만에 3분의 2 조합원들이 동네로 이사옵디다. 공동유가 하는 사람들은 돈도 많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전세 사니까 거기 사나 여기 사나 굉장히 이동이 빠르더라고요. 아이 키우는데 더 중요한 거는 누구네 집에 가 있어가 가능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았으니까 우리 방에 있는 아이들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의 운영을 같이 해요. 함께 하니까 회의도 많이 하고 함께 여러 가지로 부모와 교사들이 상호작용이 많아요. 부모들 간의 상호작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네 집에 가 있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누구네 집에 가 있어 여러 번 신세지면은 주말에 내가 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게라기보다도 아이들끼리 같이 몰래 지내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갑자기 정말 가족이나 친척보다 훨씬 의지가 되는 이웃으로 되는 거죠. 육아를 통해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거. 아이를 함께 키우는 건 뭐예요? 저 거리는 아이를 어린아이일수록 데리고 갈 만한 거리여야 되잖아요.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실천을 보면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서 그 아까 못해봤던 거, 바로 그 방방이 가둬놓고 하루를 잘 보호하겠다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어린이집이라고 혹은 유치원이라고 만들어놓은 그 틀 안에서도 무슨 반 무슨 반 무슨 반에서 그야말로 교실을 넘나들지 못하는 하루를 갖다가 짜놓고 생활했다거나 혹은 어린이집의 마당이 얼마만큼 있든지 간에 그 마당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바깥으로 나가는 일. 어린이집 방방이 왔다 갔다 했고 연령을 통합했죠. 여기서 그 일단 울타리를 넘어서 나들이하고 마실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건 만든 말이에요. 94년에 만든 말인데 사실 나들이란 말은 영어로는 피크닉이었고 피크닉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아교육 책 보면 나와요. 일본에서는 산보라고 그랬어요. 산보라고 한자를 썼어요. 산보. 우리도 산보 이렇게 비슷하게 쓰죠. 그런 말로 갈 뻔했어요. 그러다 나들이란 좋은 말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나들이란 말을 만들었다기보다 채용해서 쓴 거죠. 그리고 마실이란 말도 썼어요. 아, 우리가 학습지로 뭐 십자가 있고 이런 건물은 병원입니다를 배우는 게 아니고 저게 병원이야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게 소방서야. 줄기 해갖고 맞추는 거 아니에요. 병원하고 병원 뭐 십자가 뭐 간호사 무슨 주사기와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니고요. 보면 돼요. 우리 아들하고는 시장 가보고 소방서 가보고 파출소도 가보고 경찰이고 우리 애들은 저 소방관하고 경찰 다 구별해요. 그죠? 근데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생선 가게고 무슨 뭐 저기 저 빵집이고 뭐 다 보죠. 그죠? 이렇게 다니죠. 그러면 이제 시장 아주머니들이 그래요. 쟤들 고한가 봐. 요즘 애들 중에 그렇게 꼬재재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잘 없어요. 우리 저 나들이라는 걸 갖다가 매일 갔거든요. 매일 가다가 가을이 돼가지고 겨울바람이 불고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물어봐요. 영하 몇 도까지 나들이 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괜찮아. 그냥 갈 수 있는 만큼 그냥 가보라고 그랬어요. 봄이 됐어요. 물어봤어요. 이번 겨울에 영하 몇 도까지 갔어요? 몇 도까지 갔을까요? 5도. 아, 여기 좀 우리 세대가 통하네. 5도, 영하 5도가 석탄 주는, 우리 때는 그때 석탄 주는 때예요. 영하 5도는 불을 뗐어요.
아무리 음산해도 영하 5도가 안 되면 안 됐어요. 영하 5도가 안 됐다고. 굉장히 덜덜 떨린 때가 기억이 나요. 6월 1일이 아니면 하복을 못 입었어요. 아무리 더워도. 그죠? 동복 입을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땀 흘려도 하복. 그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영하 몇 도까지 갔을까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갔네요. 매일 그냥 가니까. 그냥 갔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80년대 말에 유럽에 한파가 있었어요. 30년 만에 한파였는데 스웨덴에 룹살라라고 그러는 대학 도시의 어린이집을 그때 이제 제가 연구차 이제 다닐 때예요. 눈보라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영하 25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전화 걸어봤어요. 오늘 해요? 한대요. 버스도 잘 안 나. 막 그 눈보라 속에 완전히 그 닥터 지바고처럼 뺑뺑 물고 갔어요. 들어갔더니 그래도 어린이집은 따뜻하더라고요. 갔더니 어린이집에서 애들 아침 간식 먹고 숲속으로 나들이 나가는 거예요. 큰 애들은 꽁꽁 둘러매고 갓난애기 같은 애들이잖아요. 영화방. 영화방 애들이 꽁꽁 둘러매고 눈 그 어린이집 마당에서 눈 속에서 놀더라고. 들어와가지고 애들 그 베끼니까 막 김이 무럭무럭 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원장 선생님한테 영하 몇 도까지 나가냐고. 그랬더니 우리 스웨덴에서는 다 나간대요. 우리 스웨덴에서는 겨울이 6달인데 겨울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스웨덴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위와 눈과 겨울을 즐기는 사람을 키웁니다. 삶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 겪어내는 거 있죠. 손실이 올 때는 손 비빌 줄 알고 발이 시릴 때는 저희 동동거릴 줄도 알고 부빌 줄도 알고 그러는 거. 그게 삶이에요. 그게 적응 능력이고 그게 아마 창의력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나들이 갔다 돌아오는데 아이가 그래요. 괜찮아. 여기 은행에 들렸다 가자. 그래서 은행에 왜? 그랬더니 아이 따라와. 그래서 쭉 따라갔어요. 이제 우리는 애들을 우리가 선생님들이 데려가는 것보다 애들 따라갔는데 제일 큰 애가 애들 딱 들어가더니 그 어항 열대어 있는 어항 앞에 쫙 앉혀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겨울에 추우니까 은행에 들려갖고 놓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왜 여기 앉히냐 그랬더니 얘들이 왔다 갔다 하면 저희 경비 아저씨가 앉힌다 이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EQ라고 그래요. 자발적 사회성이라고도 그러고 여름에도 또 들리죠. 왜 들리겠어요? 시원하니까. 누가 가르쳐서라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기가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는 거고 그러한 그 지혜는 바로 그 위의 연령층의 아이들의 지혜가 그 아이들에게 수업처럼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험처럼 전달되는 거예요.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EQ예요. EQ는 학습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 사회성은 상호작용 속에서 배우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자기가 부딪혀서 그 해법을 도출해 나갔는가 그런 걸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익혀나가는 일이죠. 그런 게 창의성이에요. 자, 나드리오 마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제공할 수 없는 뻔한 그 교재와는 다른 종류의 늘 생동하는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영역을 줍니다.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매일이 도전이고요. 매일이 도전이 뻔한 일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그동안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공동육아에서 나들이를 통해서 어떠한 그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가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고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라는 것을 어떻게 함께 그려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수업에서 익히시게 될 겁니다. 우린 시간표를 넘어서 아까 함께 나누는 저녁 시간이나 주말들을 만들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본고체가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공간적으로 가까운 관계들이 된다는 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매일의 생활을 같이 하는데 이 매일의 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그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나이, 남녀, 장애를 넘어서 함께 누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구현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까 그 우리 아이들하고도 우리가 서로 그 반말하고 그 저 별명 부르고 그러고 산다고 그랬죠. 아이들끼리도 뭐 넌 다섯 살 반 무슨 반 무슨 반 해갖고 딱딱 나눠지는 생활을 하지 않고, 물론 그 연령에 따른 반평성은 있습니다만은 일상생활에서는 상당히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다르고요. 동시에 장애가 있는 그 어린이들도 함께 자라면 상당히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다 장애가 있죠. 사실은 장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안경 쓰신 분도 장애가 있죠. 그죠? 보청기 쓴 사람은 장애고 안경기 쓴 사람은 장애가 아닌가요? 대개 우리는 다수결로 장애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그 장애에 대한 개념이 불과해요. 누구도 갖지 않은 세상을 삽니다. 이를테면 저는 정록색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하고 내가 보는 세상하고 달라요. 굉장히 지금 걱정되시죠? 내가 빨간불을 어떻게 보고 여기로 왔을까? 운전해서. 저 운전하거든요. 빨간불은 빨갛게 보여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저도 못 느꼈어요. 제 차하고 제가 신혼여행을 딱 가서 아 이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단풍이 탁 있는 산을 싹 운전해서 가는데 옆에서 아 정말 이쁘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내가 보니까 칙칙해. 빨간 단풍이 있으면 전 녹색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으면 별로 그렇게 그 뭐 자세히 보면 알겠는데 이렇게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특히 그 단풍나무 쪽은 빨간 그 감 같은 건 좀 잘 눈에 띄는데 근데 그 다음 골짜기를 딱 넘어가니까 저는 막 미치게 좋은데 이 사람은 뭐 그냥 그렇대요. 노란색 단풍 쪽은 전 굉장히 강렬하게 받아요. 노란색, 오렌지색 이런 건 굉장히 강렬하게 받아요.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험해봤어요. 정록색약 교정 안경을 써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빨갛게 보고 살더만 빨간 안경이더라고요. 빨간색 안경이 정록색약의 교정 안경이더라고. 내가 보는 거는 훨씬 빨간 세상을 보고 사시더라고. 제 친구 중에 미대를 가려고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미술 경연대회를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미술 경연대회 대통령상 받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하고 미술하고 하던 둘이 고등학교 때 데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뒤에 경호원 붙이고 그러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미대에 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완전히 하늘이 꺼진 것 같은 표정으로 왔어요. 자기는 정록색약이래. 그 미대 못 가는 거예요. 심각한 어떻게 그랬을까? 그래 생각해보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는 내가 본 세상을 난 그렸잖아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린 거를 어떻게 봤길래 상을 줬나. 그 많은 심사위원들이 내가 그린 걸 다르게 보고 상을 준 거잖아요. 다른 색감으로 보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더래. 그렇지 않아도 어떤 선배가 야 누구누구야 넌 참 빨간색을 과감하게 쓰는구나 그런 소리 들었던 기억이 나더래.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을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입시 제도는 그 사람을 미대에서 안 받은 거예요. 상은 대통령상을 쫙 줘도. 여러분 고호가 정상이었겠어요? 난 정록색에 가깝다고 봐. 그 사람 노란색 쓰는 게 심상치 않아요. 그때 검사가 없어서 그렇지. 그 많은 미술가들이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똑같고 어디서부터 어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무수한 편차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느끼는 건 다 달라요. 시력의 차이만큼이나 다 달라요.
우리의 미간만큼이나 무슨 음식 맛보고 이런 것도 다 달라요. 우리의 오감의 세계는 워낙 그런 거예요. 거기서 다수결로 이쯤을 정상이라 치자, 이쯤을 비정상이라 치자고 나눴을 뿐이에요. 그 기준점이 정상치가 너무 위로 가 있으면 그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정상치를 정상 비정상의 경계선을 정말 밑으로 내려놓으면 비정상이 없어요. 심지어 장애조차도 각각 다른 필요가 있거나 요구가 있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알고 보면 오른손잡이는 왼손 핸디캡이잖아요. 왼손잡이는 오른손 핸디캡이잖아요. 핸디캡은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느 쪽을 주로 정상이라 쳤을 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 그리고 여러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사람들의 경우는 정상, 비정상에 대한 그 기준축을 지금 우리 문화가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상대적으로 펼쳐놓고 볼 줄 아는 그런 자유로운 감각이 필요해요. 열린 감각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이나 연령, 나이하고 연령 같은 말이지, 남녀, 장애 이런 것들 넘어서는 함께 사는 삶을 구현하려고 애를 썼어요. 공동육아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은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시겠지만 간단히만 소개하자면 일단 햇빛, 바람, 물, 흙 그리고 온갖 생명들과 함께하는 자연 속의 삶,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건 사실 루소부터 시작해서 근대 교육의 선구자들의 이론적인 배경에서 루소나 페스탈로치나 프레베리나 몬테소리까지 자연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은 교육자는 없어요. 우리가 자연물이고 그리고 우린 자연 속에서 살고 자연만큼 풍요롭고 자연만큼 우리에게 생명감을 주는 대상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그 다음에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이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지낸다는 것 때문에 그 개개인들의 자유와 자발적인 움직임을 억압하거나 제약하는 쪽으로 너무 그 구속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이라고 보통 규율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혹은 그 감시나 처벌이나 무슨 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근대의 학교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알아서 우리가 그걸 그 교육의 척도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대 교육의 선구자적인 이론가들은 전부 자연, 자유, 자발, 자립적인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실현하는가 이런 걸로 아주 많이 고민했던 분들이고 그런 방법론들을 제시한 분들이에요. 우린 그 본질에 충실하려고 그러는 것을 아주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연 친화적이고 체험 중심적이고 직접 보고 듣고 더듬고 만지고 맛보고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스스로 해서 세상을 자기가 탐색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구성해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감 보통 요즘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PBL이라고 아주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 공동육아 초기부터 아이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는 일들 자기 스스로 이를테면 이니셔티브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꾸며보는 거 궁리해내는 거 그걸 함께 하자고 옆에 아이들을 꼬셔보는 거 그래서 함께 해보는 거 오늘은 내가 지고 내일은 오늘 져주니까 내일은 네가 나한테 따라달라고 협상하는 거 이런 모든 일들 주로 상호작용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것이 교육의 현장에 생기, 생명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규범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어쩌저쩌 하는 그런 그 거짓말도 잘하면은 그게 창의력 아니겠어요? 그게 소설이고 그게 드라마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건 다 그건데 예, 참 좀 지난번보다 훨씬 멋있어졌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지난 거짓말보다 훨씬 더 이번에 늘었다. 이렇게 좀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실제로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둘러대기. 여러분들 그 어떤 아이들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말썽꾸러기라고 그러는 거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 톰 소여 같은 소설을 읽는 거 권해요. 톰 소여나 허클베리 핀 같은 그런 소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문화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도 미국 문화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가치, 어떤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그 영혼들이 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잘 그려낸 일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의 삶을, 특히 그 유아기에 세상과 인간관계를 실험하는데 중요한 경험 영역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공동육아에서 뭐 자연 친화적인 이런 거 할 때 뭐 덮밥 만들기도 하고 나들이도 하고, 아주 좋은 슬라이드는 많이 있고 앞으로 많이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그 실력이 없어서, 뭐 나들이라는 게 무슨 큰 자연을 소풍처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 사실 공동육아 지난 20여 년 동안의 성취 중에 제일 중요한 성취는 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아까 바로 선생님 그건 외국에서는 하는 거고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런 상식을 지난 20년 동안에 바꿨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기 유치원이나 어떤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나들이 프로그램을, 뭐 자연 나들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런 그 플래카드 걸고 원화 모집을 할 때면 막 속으로 흡족흡족 막 꼭 공동육아를 우리가 공동육아 협동조합 방식으로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향하는 아이들의 그 생명력 있는 생명으로서의 아이들을 존중하고 생명으로서의 아이들이 마음껏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육아가 우리 사회에서 상식처럼 자리 잡게 된다면 그 자체가 공동육아의 가장 큰 성취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들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서 상식이 됐죠. 이걸 가만히 따져보니까 공동육아 처음 할 때 우리가 유기농으로, 유기농 생협에서 먹을거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먹였더니 정말 돈이 남아 돈다, 부자다, 뭐 어쩌다 얘기했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작은 아이들하고 유기농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이마트 같은 데도 막 유기농 코너가 있는 거 보면, 야, 세상은 꼭 그런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구나. 굉장히 기계화되고 산업화되고 더 공학적인 세계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 자연에 대한 갈구 혹은 보다 더 건강한 생명을 희구하는 그런 움직임도 또한 함께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요. 내가 보기에 우리 사회에서 유기농이, 유기농 먹을거리가 상식이 되는 만큼 공동육아는 상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육아는요, 아이들의 초기 사회화죠. 제일 어렸을 때 그야말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인간 삶의 가장 기본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에 대해서 부모와 교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뭔가 같이 만들어 본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혹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구현해 본 거죠.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걸 하는 과정은 말이죠, 그 어른들도 다시 한번 자기의 가치관을 돌아보고 자기가 다른 종류의 혹은 다른 방향의 인격, 다른 방향의 생활 방식을 익혀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줘요. 그런 걸 재사회화라고 그래요. 사실 그렇죠. 아이들을 가졌을 때 되게 그 엄마 아빠가 결심을 하죠.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뭐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이렇게 해줘야겠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어. 아이를 위해서 갑자기 담배 끊는 사람 많이 있죠. 또 밑에 피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생활 방식 바꾸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어떤 계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그냥 담배 끊는 것 같은 그런 그 한 가지 취향에 대한 뭐 이런 거, 되게 제일 많이 하는 결심은 돈 벌어야지 애를 위해서 뭐 이런 거예요. 이 사회는 그런 결심을 하라고 보통 조장해요.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사주세요, 이런 걸 써주세요, 아이를 위한 마음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해가지고 백일잔치는 이렇게 하세요, 뭐 사진은 이렇게 찍으세요. 다 돈으로 하는 걸 하죠. 결국은 부모가 봉이죠. 소비자로서 어떻게 이 사회에서 길들이는가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휘말려가지 말고
정말 아이를 위해서. 나 혼자는 정말 그런 그 엄청난 광고와 그 설득과 협박에 무기력하지만 나보다 조금 먼저 아이를 키워본 사람 혹은 나와 함께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키운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준다면 그런 그 일방적인 광고나 혹은 사회적인 어떤 그 압박에 저항력이 생기죠. 그래서 함께 그 길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육아를 하면은 저는 공동육아의 두 번째 성취는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예요. 공동육아에서는 아버지들이 그 연가를 내서라도 어린이집에서 하루 이틀 이렇게 그 아이들 보육을 함께 하도록 해요. 그럴 때 뭐 일일 교사요 이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일일 교사가 아니라 딱 오면은 일일 설거지 뭐 일일 기저귀 뭐 이렇게 가요. 제일 중요한 일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루를 겪고 나면 아버지들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대단해 교사 수를 늘려야겠어 뭐 이런 소리가 나와요. 육아에 아버지들이 참여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들이 그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육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걸 가지고 또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아버지들이 육아를 통한 변화 이런 것들이 공동육아가 지난 20년 동안에 했던 성취 중에서 나들이 다음으로 저는 그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재사회화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이건 좀 정리하는 얘기예요. 그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마을 만들기 혹은 함께 살기의 공동육아의 경험은 가장 기초가 된다는 얘기죠. 공간적으로 작은 곳이고 시간적으로 매일 또 종일 하니까 사회적으로도 그 3, 40가구 정도의 작은 규모라고 그러는 건 협동조합일 때 그렇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뭐 100명 규모도 있고 그 뿌리와 새싹이라고 노년 공동체라고 있는 곳이 있어요. 대전에. 그러니까 노인회관하고 어린이집이 바로 붙어가지고 그 노인들하고 같이 어린이집하고 프로그램을 갖다 얽어서 같이 가고 있는 곳이 있어요. 매일 하면 힘들잖아요. 2주일에 한 번 절기 3시 풍속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뿌리와 새싹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뿌리 노인회관과 새싹 어린이집이 이제 함께 뿌리와 새싹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규모가 100 아동 수가 100명이고 그러니까 부모까지 다지면 굉장히 우리는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크죠. 3,400명 되는 그런 공동체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노인회관도 있고 옆에 카페도 있고 뭐 방과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생활면에서 그러니까 생애 과정의 출발점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육아를 넘어가지고 교육을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만들면 그 조금 있다가 또 공부방 가잖아요. 그 저 공부방이 필요해져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도 부부가 같이 일하고 있고 그러면 아이를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되면 더 오후 시간을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방과후라고 얘기하는 공방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제도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든지 해서 학교 자체의 교육을 좀 프로그램을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부모들도 있는가 하면 이게 제도 교육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대안교육 그 공동체 교육 학교를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안 학교들의 대부분 이를테면 뭐 이유 학교라고 그러는 여기 지금 아까 여기 교장 선생님은 이유 학교 설립자 중에 하나시고 여기 시흥 아카데미 교장 선생님 말씀이에요. 공동육아 사무총장도 하셨지만은 이유 학교 학부모로서 이유 학교도 만드는 데 참여하셨었고 동시에 뭐 성미산 학교라고 그래서 그런 그 초중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 공동체 학교를 설립한 힘도 공동육아의 부모들이 하고 있죠.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의 그 센터장 하시는 분도 저기 저 성미산 학교 만들기 공동육아 부모 출신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 만들기의 베테랑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로 공동체 만들기가 바로 어린이집을 위해서 생활 협동조합도 있었고 그 유기농 먹거리들 대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되살림 가게 반찬 가게 반찬 가게도 왜 믿음직한 반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 엄마가 만드는 거라면은 정말 믿음직해 해갖고 또 약간 출자해갖고 뭐 만드는 거에는 도가 텄으니까 몇 가구가 모여가지고
반찬 가게를 서로 출자해서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 안에 공동체 그 연계망 안에 소비자들과 믿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공유하는 거죠. 송미산 밥상 저기 유기농 식당이에요. 믿을만해요? 비싸요? 저희 가서 의리상 먹어야 되는데 약간 배가 아파요. 그렇지만 저런 곳이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는 든든한 그렇죠. 저는 불량식품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저렇게 유기농을 먹고 싶죠. 그러면 저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죠. 저기 뭐 카페도 있고요. 공동주택이라는 건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이건 지금 송미산이라고 그러는 작은 그 마포구에 있는 한 그 동산을 중심으로 마침 어린이집들이 몇 개 모이니까 힘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로서 힘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몇 개에 방과후 학교가 만들어지고 몇 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 중에서 방과후 교실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른바 재능, 뭐 뭔가 취미활동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배움터가 필요할 수도 있죠. 흔히 그걸 우리가 학원으로 해결하죠.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놀이공간 혹은 사랑방 같은 개념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송민산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고요. 이건 뭐 170명이 있으니까 상당히 큰 거고, 여기서는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장애인 통합학교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정원의 10%를 선발해서, 그리고 거기선 그 여길 졸업한 장애우가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갖고 그 학교를 바탕으로 뭐 빵집, 뭐 과자, 무슨 그 저기 뭐 초 양초 공예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일종의 그 시장이 있죠. 소비자 네트워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송미산 학교의 이제 부설 작업장. 여기 이제 학부모하고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회적 일자리고요. 지원 받아서 하고 있지만 공방도 있고 천연 밀랍초나 무슨 이런 것들 만들고 발드로프 인형도 만들고 그러고 있고요. 소비자 생협이 있고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소비자 생협은 지금 이제 공동육아의 사무총장이신 그 이경란 선생 같은 경우가 소비자 생협에 그 이 지역의 소비자 생협에서 아주 오래 그 자리를 기틀을 잡으시는데 헌신하셨고요. 되살림 가게 같은 것도 있고 여기서는 지역 화폐라고 하는 개념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들으시죠. 동네 부엌 아까 얘기했고요. 8명 엄마들이 출자해가지고 유기농 반찬 가게, 성미산 밥상 비싸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먹으면서 뭐 건강은 하겠다 뭐 이러고 작은 나무 카페. 저 너무 잘 돼가지고 저 집주인이 뭐 뭐지 보증금 월세를 너무 올려갖고 지금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그래요. 동네를 너무 띄워놨더니 부동산 값이 올라서 좀 걱정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여기 소행주라는 게 있는데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 요런 경우가 좀 재밌어요. 아홉 가구가 살아요. 2층 집 갖고 싶어. 그런 사람은 저기 2층 집으로 디자인했고요. 우리는 작은 집이면 돼. 방 하나면 돼. 그런 집도 있고요. 우리는 저 노인네와 같이 살아서 몇 집 있어야 되니까 연립주택 하나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모양이 아니고요. 아홉 가구가 각자 자기가 필요한 평수에 필요한 공간을 디자인해갖고 같이 지은 거예요. 공유 공간이 있어요. 같이 밥 먹고 이런 데가 있고요. 아이들 같이 돌보는 데가 있고 방과후 교실도 있고 그래요. 일종의 공방도 있고 공유 공간이 있고 옥상 같은 데서 맨날 뭐 고기도 굽고 뭐 술도 마시고 그래요. 너무 마신다는 설도 있고 그래도 딴 데 가서 술값 내고 마시는 것보다 싸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은 그 옥상 그런 공간에서 이 송미산의 그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 소행주는 서울시에 아주 마을 만들기 중요한 모델이 됐고 동시에 이 마포에서 지금 몇 호점이에요? 다섯 개가 세워졌어요. 첫 번째가 세워진 게 저게 몇 년 안 됐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지금 떴어요. 한마디로 생활이 저기선 저 정말 그 집에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느 집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안심이 된다고 어딘가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함께 밥 먹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 생활 자체가 그런가 하면 다 완전히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왜 그 꼬미운 같은 거 이렇게 공동체 할 때 그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최소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대 살다 보면
마을 생태환경운동 같은 걸 하면서 일종의 마을 공동체 의식도 생기죠. 그 성미산을 그 마포구가 개발한다고 그랬을 때 그거에 반대해갖고 이 마을 어린이집과 이 부모들이 함께해서 그 마을 그 산 야산 파괴를 막았어요. 인생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자, 우리 어린이집이 1994년에 했는데 제가 그때 아까 괜찮아 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그때 부모들도 지금 이제 50대에 들어갔어요. 요즘 또 50대에 들어가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웬만한 직장에서 다 그만두고 나오더라고요. 빨리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그만두대. 어떤 의미에서 제2의 인생 경력을 시작해야 될 때예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도 다 대학 졸업하고 막 컸어요. 다 그분들끼리 또 어린이집부터 무수한 걸 만들어낸 만들기 도사들이 된 거예요. 부모들도 아이들 함께 키워본 사람들이야말로 노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많이 싸워봤으니까 이제 더 안 싸우겠지 그런 거가 있는 거예요. 가족보다도 더 믿음직한 거예요. 형제들보다도 사실은 더 살기가 편한 거예요. 형제도 그 배우자가 문제잖아요. 이 경우는 다 겪어봤잖아요. 부모 전면적으로 애들까지. 그래서 여기 그 지금 평창 700고지 평창에다 몇만 평이에요 이게? 몇만 평까지도 아니에요. 자, 한 25가구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23필지 예, 16가구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 노년을 함께 살기로 이렇게 하고 지금 집들을 짓고 있고요.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자, 이게 인생 공동체 마을 만들기 들어가요. 그럼 함께 그러니까 돌봄에 대한 것도 함께 해결할 수가 있죠. 그죠? 한 더 가구 수를 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한 100가구까지도 지금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안에서 공유 공간을 만들고 그럼 개별 집들은 작게 만들어도 그렇죠? 전원주택 크게 만들면 좀 힘들죠. 작게 만들고 함께 하는 공유 공간을 만들고 문화 공간을 만들고 생활 공간을 만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럼 노년이 결국은 우리가 애들한테 노년 의지 못하죠. 아까 겪어봤죠. 애들 한 7, 8명에서부터 10명 키웠던 부모들이나 지금 노년을 의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없어요. 게다가 애들 전부 너는 공부나 하세요 키웠어요. 부모 돌보세요. 돌봄에 대한 서비스 정신 애들 없어요. 그렇게 안 키웠어요. 우리 공동육아 애들은 어때요? 좀 기대할 만해요. 난 그거 바라보고 지금 이러고 다니는데. 최소한 걔들은 공동체적으로라도 돌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별 부모들을 돌봐야 된다는 효심은 없을지 몰라도 신나서 마을 하나 꾸리려고 그러는 그런 정도의 그 능력이나 관심이나 버릇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그런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아이들한테 너는 공부나 하세요 그럴 때 아이들의 그 목표를 어디라도요? 서울대학 가라도죠? 아까 여기 서울대학이 없는 것이 목표라고 그랬네요. 시흥 아카데미도 벌써. 실제로 지금 이 아이들이 갈 때 서울대학에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바로 서울대학이면 모든 게 풀렸던 그 세대들의 한맺힌 마음이 지금 막 발휘돼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 바로 그런 학벌이 보장해주는 일들은 그 전 세대들만큼 많지 않을 거예요. 한국 사회의 초고속 산업 성장기에 바로 그러한 그 학벌을 기준으로 한 특권 체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때 그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이 한 혹은 그 기회를 부당하도록 특혜로 누렸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가 그랬어요. 이렇게 부질없는 일에 온 사회가 그 아이들 단순 암기시키고 미래 사회에서 하나도 쓸모없는 지식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사회는 본 적이 없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100살 넘어 살 거라는 거죠. 전쟁이라든지 뭐 원자력 발전이 터지거나 무슨 재난이 없는 한 대개의 경우 우리의 그 의학 지식이나 영양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략은 100세 이상 살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죠? 특히 여기 젊은 분들은 내가 보기엔 120까지도 갈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내 마음대로 못 죽는다는 거에 문제예요. 죽는 거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그렇게 생명만 부지할 건지, 식물인간처럼 생명만 부지해서 의료비만 지출하면서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살았다 싶게 살 사람이 될지는 지금 어떤 몸을 만드는지 어떤 두뇌를 만드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두뇌에 대한 연구가 아주 급격히 발달해서 지금까지의 두뇌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많이 바꾸고 상식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20살이 제일 두뇌가 활발하고 활성화됐다고 알았던 과거 지식이 지금 무의미해졌어요. 20살에 확실히 요즘 건망증도 있고 그래요. 계산도 전처럼 안 돼요. 구구단도 잘 안 해져요. 그게 지능이 나빠진 게 아니래요. 그건 다만 그 신경 그 전달력이 스피드가 떨어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IQ라는 것은 속도하고 단순 암기만 계산했어요. 단순 암기하고 계산 속도만 계산 그것만 주로 쟀는데, 두뇌의 전반적인 기능을 보려면 지금 한 6개 정도의 척도로 재요. 그걸 종합해보면 남자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가 제일 좋아요. 지금 좀 뒤로 많이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성이 제일 좋은 건 60대부터예요. 그때가 이를테면 그러니까 종합력, 판단력, 공간지각력, 어휘력 이런 거가 피크로 올라갈 때라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야지 단순 계산 속도나 단순 암기력만 갖고, 물론 그런 부분 조금 떨어졌지만 다른 부분이 월등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에 나이 좀 있는 사람 앉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자, 근데 100살까지 살 때 90세까지도 활발하게 활성화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100살까지도 활성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의외로 육체에 있어요. 육체와 두뇌가 아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 공 한 번 차는 것이 책 한 권 암송하는 것보다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최근에 두뇌에 대한 연구, 인간 뇌에 대한 연구 결과 요약 정리한 뉴스위크 보도의 타이틀 기사예요. 어려서 공 한 번 차는 게 책 한 권 암송하는 것보다 두뇌에 낫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저건 미국 연구고요. 저 2005년에 나온 연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5년, 2010년 이때 굉장히 많은 연구가 나왔어요. 최근 연구예요. 근데 지금 그 한국에서도 갓 태어난 아이에서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150명 되는 사람들을 갖다 그대로 쫓아가면서 연구한 분이세요. 이성진 박사라고 행동과학 연구소장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정말 끈질기게 그걸 하셨어요. 그분이 한 연구 결과, 한국 사람들의 그 발달 단계에 대한,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예요. 30년 추적 연구예요. 보니까 3살 때 우리가 보통 머리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빠리빠리 막 암기 잘하고 뭐 그 언어 표현 잘하고 뭐 그 재주 잘 부리고 그런 애가 머리 좋을 것 같죠. 17살 때 보니까 그때 운동 능력이 있었던 애가, 그때 그러니까 팔다리 굵고 잘 뛰어놀던 애가 17살 때 IQ가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IQ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학업 능력이라는 것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IQ가 노년까지 나를 활기 있게 살게 하는 그 두뇌의 건강성을 얘기하는 거냐, 활동성을 얘기하는 거냐,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입시 제도가 강조하는 IQ 테스트라는 건 단순한 기, 계산 속도,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지무지하게 반복해도 미련하도록 참을 줄 아는 인내력. 그건 사실은 장애에 가까운 정도의 두뇌가 굳어야지 갈 수 있는 일이에요.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정신이 있는 사람은 성취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100살 넘어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저는 공동육아 아이들 팔다리가 굵은 걸 이렇게 만질 때마다 뿌듯해요. 99세,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겠군. 이런 일단 기초는 됐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슈퍼 시니어들이라는 것은 100세 넘어 사는 노인들이 많이 나왔을 때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일본에서 3만 명 이상의 100세 노인 나왔을 때 그걸 센테나리언 연구라고 그래요. 100세 노인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100세에도 팔팔하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100세에 시집낸 분들, 100세에 외국어 공부해가지고 외국어로 강연하는 분들, 95세에 공부해갖고 97세에 중국어 강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키 타는 분들 100세에.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몰랐어요. 해보니까 그분들 간의 공통점은 호기심이 있어요. 낙관성이 있고 독립심이 있고 남자건 여자건 혼자 살아. 자식들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주변에 사는 자식들이 도움을 받지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을 자기가 꾸리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심이 있어야 돼. 유머가 있어. 그렇게 세상을 재밌어해. 재밌게 하고 주변을. 활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슈퍼시니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인생이 이런거려니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체념을 배운 아이들, 뻔한 일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새로운 일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이건 간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미래 세계에는 저렇게 오래 살 때는 아주 힘든 거죠. 저는 지금 체계적으로 장애를 만든 이른바 출세했던 그 중장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연구하는 노년학자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장관 차관한 사람들, 뭐 시장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교수하고 뭐하고 막 이런 사람들, 뭐 여러 가지지만 뭐 이렇게 이른바 장하고 뭐 회사에서도 사장도 하고 무슨 뭐 잘 나가는 무슨 이사 뭐 이렇게 출세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특히 남성들 체계적으로 사회적 장애인이 됐거나 문화적 장애인이 됐거나 심리적 장애인이 됐는지 자기 혼자서는 라면 하나도 못 끓이고 대단히 의존적인 데다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정말 오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변을 괴롭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문화적인 장애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는 계속 취업 그러고 있고 진학 해갖고 인생을 20대 30대에다가 너무 맞춰놨는데 정말 100살 살아야 될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직업은 지금 현재 통계로 한 사람이 일생에 갖는 직업이 6개가 평균이에요. 사실 그래요. 지금 한 직업 갖고 평생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6가지 정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그만큼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도전의식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자립력도 있어야 되고 독립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지금 그렇게 뻔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끝까지 그렇게 분발해야 돼? 나 너무 피곤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끝인 거예요. 그거 아예 그냥 미리 나는 접은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등산이 뭐 힘들잖아요. 그래도 재밌잖아. 스포츠 힘들잖아요. 그래도 재밌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새로운 일과 이렇게 사는 일이 즐거운 사람들이 산다 얘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인생이 지겹고 힘들고 막 죽겠고 그런 사람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럼 몇십 년 고문당하는 거예요. 게다가 주변도 고문하고. 이건 정말 짜증도 불안도 우울도 전염성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사회가 혹은 인간관계가. 한 집안 식구 안에서도 우울증 하나 있으면 얼마나 힘든데요.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난 그게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해. 공동육아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한 가지 길을 열어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 얼마나 성취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을 만들었고 함께 내일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고 지도 없는 여행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바로 근대 교육의 선구자들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상식으로 예지했던 그런 교육 철학과 방법론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그런 역사적 과정, 사회 변화, 문화 변화의 그 흐름 속에서 뭔가 우리 나름대로 자구적인, 자발적인 노력을 정착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대중적으로 다
선전 선동하는 일에 매진하지 못했어요. 우리 산림 가꾸느라고 작은 그 터전, 작은 거점에서 우리 나름대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 나름대로 다지고 다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그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8주간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에 현장학교가 있어요. 그 현장학교에서는 뭐 우리는 그건 뭐 한 12번 하나요? 그건 20강. 그건 길구나. 잠깐, 공동육아 현장학교는 끝날 때마다 제가 한마디 해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길에 새로운 길, 새로운 길에 대한 어떤 관심, 혹은 새로운 길에 대한 안목이 열린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걸음을 함께 걸어보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정말 이 시대에 둘도 없이 귀한 동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